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중둔근 운동 20분 루틴이고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이론편에 이어서 스트레이트로 저랑 같이 하는 20분 루틴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2분씩 총 5 동작을 연달아서 할 거고 1분 쉬었다가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이번 브릿지에서는 안정화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시는 숨에 올라갔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오는 패턴으로 진행해주세요. 마시고 업, 내쉬면서 다운. 중둔근이 우리 골반 안정화에 엄청나게 큰 메인 근육이잖아요. 하체 운동이라든지 코어 운동할 때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브릿지로 인해서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바닥과 날개뼈로 바닥을 지탱을 하되 너무 어깨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날개뼈랑 이 상완 팔로 지그시 바닥을 밀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시고 업! 골반이 펴지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유연성과 근육이 타이트해짐으로 인해서 골반이 다 안 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골반이 활짝 열리고 길게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은 한 번의 브릿지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업! 다시 발바닥은 흔들리지 않고요. 동시에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에도 느낌을 찾아주세요.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무릎이 한쪽으로 틀어지시는 분들은 수건을 말거나 공을 이용해서 무릎 사이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안정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시고 업! 내쉬고 다운! 마시고 업! 내쉬고 다운! 이제 엉덩이 느낌이 좀 들어가시면 한 번에 폭발적인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바로 일어나서 하프 스쿼트에서 사이드 스텝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저는 먼저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멈췄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일어나고 다시 앉았다가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다시 앉아서 오른쪽으로. 둘, 셋. 하나, 둘, 셋. 골반만 너무 먼저 가지 않고 발이 리드하면서 이 골반이랑 같이 내 몸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분 동안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1분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둘, 셋. 거울이 앞에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내 무릎이 일직선으로 골반이랑 같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더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밴드를 낀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도 더 중둔근을 타겟팅할 수 있어요. 자, 1분이 지나면 반대쪽으로 가서 일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둘, 셋. 한번 일어나주는 이유는 계속해서 허벅지 뒤쪽 엉덩이와 중둔근을 사용했다가 한 번에 엉덩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써서 수축을 더해준다면 근육의 느낌이 더 잘 오거든요. 반대쪽으로. 이게 약간 일명 개 스텝이라고도 해요. 개처럼 옆으로만 움직이고 정수리랑 엉덩이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게 키가 일정해야 돼요. 자, 바로 놓습니다. 라인, 레그 시리즈 동작이에요. 바닥 밀어낼 거고요. 다리만 드는 동작 제가 1분 동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굉장히 힘들 거예요. 셋.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엉덩이랑 가슴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옆구리가. 가슴도 계속 열어주는데 이게 옆구리가 떨어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리프트 시켜주면서 다리가 엉덩이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동작을 모양 그대로 흉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는 사람마다 체형이나 골격이나 근육의 느낌이나 쓰임새나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육의 느낌을 찾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맞는 가동 범위를 찾으시면 더 효율적으로 내 몸에 맞춰진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 옆 상부에서부터 다리가 길어지는 걸 느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손으로 다리를 이 방향으로 리드를 해주면 제가 지금 과하게 보여드렸지만 여기서부터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다리가 뻗어지는 게 느낌이 들 거예요. 1분 됐나요? 자, 서클을 그릴 거예요. 1분은 들어주는 리프트고요. 1분은 서클이에요. 너무 많이 했어, 리프트를. 자, 리프트한 근육을 가지고 서클을 돌려주는 거예요. 엉덩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동작은 여러 개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먼저 바깥쪽으로 서클 5회에서 10회, 뒤로부터 서클 5회에서 10회. 너무 아파요. 하나 더. 자, 반대쪽 갑니다. 자, 여러분. 중둔근을 정확하게 쓰면 저처럼 리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둘, 다시 셋. 다리가 내 몸에서 멀어져야 되고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 골반이 나란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1분 동안 리프트하고 1분 동안 30초씩 정방향, 역방향 서클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리프트에서 절대 허리가 결리거나 찝히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높이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들 때 좀 멀리 뻗어주는 느낌을 쓰세요. 1분이 됐으면 서클을 그리면 돼요. 아직 1분 안 됐죠? 자, 반복해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 근육을 사용하면 걸음걸이도 안정적으로 바뀌고요. 런닝머신이나 계단 오르기 할 때도 보행 자체가 좀 많이 편해질 거예요. 단순히 엉덩이를 예쁘게 만드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의미로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좀 쉬어가셔도 돼요. 특히 런닝머신이나 유산소 하기 전에 이렇게 중둔근 운동 조금만 해줘도 더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산소를 할 수 있어요. 다리가 약간 제 다리가 아닌 느낌이 나요. 마지막에 스쿼트랑 사이드 어덕션으로 정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중둔근 사용을. 화이팅! 일어나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화이팅! 스쿼트, 사이드킥. 아! 스쿼트, 사이드킥. 스쿼트, 사이드킥. 여러분, 화이팅! 엉덩이 늘려줬다가 옆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일어나면서 다리가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너무 뻗는 거에만 집중해서 일어나면 오히려 골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두 다리로 안정적인 스쿼트를 취하면서 일어남과 동시에 엉덩이, 특히 사이드의 중둔근을 사용해서 다리를 뻗어낸다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시는 호흡에 충분히 엉덩이 둔부 늘려줬다가 내쉬는 숨에 한 번에 엉덩이를 모두 다 수축해서 뻗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킥, 마시고, 내쉬고. 배가 너무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호흡과 함께 복부도 단단하게 근육을 사용해 주세요. 1분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2세트 해야 돼요, 우리. 이거 한 다음에 잠깐 1분 휴식하고 한 세트 더 해볼게요.
3세트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집중도 있게 운동을 한다면 20분 운동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하고 나서 스쿼트를 보강 운동으로 해준다든지 런지를 보강 운동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게 더 효율이 높아지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20초 더 해볼게요. 앉고 킥. 저처럼 내로로 약간 스탠스가 좁은 상태에서는 힘들다면 좀 더 넓게 앉았다가 뻗으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좁게 앉았다가 뻗는 게 더 쉽답니다. 1분 유시. 잠깐, 제 엉덩이. 자, 여러분, 두 다리를 이렇게 합치고요. 무릎을 옆으로 조금만 내려도 힘들거든요. 자, 가슴을 열고 두 무릎을 옆으로 천천히 내려보세요. 근데 한쪽만 하면 한쪽만 해도 힘들 거예요. 중등부 스트레치 할 때 좀 도움되는 팁 하나가 이렇게 다리를 꼬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이쪽 무릎은 약간 내려가 주셔야 되고요. 이쪽 발은 좀 더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가 눌려서 다리 무게로 아프신 분들은 양손을 이렇게 다리를 받쳐서 약간 내 몸으로 안아주시는데 무릎은 좀 바닥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이래요. 제가 지금 거짓이 아니고 안쪽밖에 못했는데 1분 끝났어. 부르지 할게요. 시작! 하나. 자, 2세트는 엉덩이가 이미 충분히 근육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세트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쁜 자세를 취하면서 호흡을 더해주는 데 한번 집중해보세요. 마시고 업. 내쉬면서 다운. 마시고 업. 골반을 열고 폈다가 아래로 다운. 무릎 방향으로 허벅지를 길게 늘려주고 내쉬고. 흉추를 이렇게 많이 열어주는 브릿지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리드가 중요해요. 가슴을 먼저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편 다음에 흉추가 이렇게 신전이 되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 브릿지를 할 수가 있고요. 가슴만 너무 제끼는 식으로 올라오면 골반이 마지막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자, 바로 일어나서. 1분 됐대요. 미안해요. 자, 1분 계속하세요. 업! 잠깐 쉬어서 좀 주웠어요. 다시요. 저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수 있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또 이거 다음에 추천하는 운동이 브릿지랑 크런치를 같이 묶어서 하는 15분 운동이 제 거에 있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크런치랑 브릿지 묶어서 하는 운동 하면은 진짜 안 느껴졌던 모든 근육이 다 느껴질 거예요. 코어도 엄청 튼튼해질 거고요. 자, 다 왔어요.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갑니다. 이쪽에서 시작할게요. 자, 하나. 좀 더 넓게 갈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바로. 아까랑 조금 다르게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다시 개처럼 움직이지만 내 골반에서의 계속 안정 근육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키가 변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바닥을 꾹꾹 누르면서 가주지도 않아요. 다리가 조금 가볍게 옆으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무릎이랑 발목 관절에 도움도 있거든요. 너무 꾹꾹 누르면 발목이 아플 것 같아요. 끌어올려주고 하나, 둘, 셋.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힙업밴드라든지 그 중간 밴드를 낀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힘든 정도는 제 체감으로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물론 맨몸으로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아, 저는 더 강도를 높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끼고 하는 거 추천하고요. 또, 아, 저는 자극이 너무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도 범위를 줄여서 밴드를 사용해서 하시면, 안 느껴졌던, 아, 이 근육이 약간 그 근육이구나 하고 느낌을 찾는데 도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성 근육을 사용하는 게 내 몸에는 엄청 이로워요. 운동할 때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근육들이어가지고 가만히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하는 운동들보다 이렇게 저는 이동성 운동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런지도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보다는 백워드나 포워드나 그런 크로스 런지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다 왔어요. 바로 누워서 라인 레그 시리즈 가볼게요. 아, 힘들어. 자, 1분 다리 둡니다. 이렇게. 자, 팔이 너무 아프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돼요. 대신에 다리를 더 높이 들 수 있어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리를 들어줄 때 길게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후 하면서 다리를 하나 후 이렇게 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계속 움직임을 더해주세요. 호흡은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분이 넘으면 그때 서클을 진행하시면 돼요. 3분 됐나요? 아, 특히 이 동작은 1분이 길게 느껴지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이미 리프트에서 지쳤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 지친 상태에서 서클을 돌리면 엉덩이 근육을 엄청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크게 그려보는 것도 추천해요. 하지만 골반이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앞으로 다섯 개, 뒤로 다섯 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쪽만 스트레칭했더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제 다리는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나갑니다. 아, 시작은 무난하죠,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죽겠는데 어떡해요. 벌써 힘들면 큰일 나고 계속 들어야 돼요. 자,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계속 지켜지면서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내리는데 그 중간에 끊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래에서 누가 내 발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더 많은 스트레칭 느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골반을 계속 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살짝 엉덩이 좌골뼈를 모은다는 느낌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이 20분이 땀이 날 줄 몰랐는데 어마어마해요. 서클 그릴 거예요, 이제 곧. 갑니다. 서클. 둘, 셋, 넷, 다섯. 하고 쉬는 건 아니에요. 바로 뒤로 돌려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동작이 남았는데. 둘, 셋, 넷, 다섯.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다리 안 올라가요. 둘, 셋, 넷, 다섯.
쉬고 싶다. 자, 일어날 준비하세요. 아, 제가 사랑하는 동작이에요. 스쿼트, 아! 스쿼트 사이드 업러시아. 후, 둘, 다. 욕심을 내서 반동을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범위를 가능한 범위와 1초 버틸 수 있는 범위까지만 들어주세요. 앉고, 킥. 오히려 범위를 제한하는 게 이 중둔근에는 느낌이 더 잘 올 거예요. 끊어주고 다리는 곧게 펴되 골반이 너무 접혀지지 않도록 얘네를 펴면서 뻗어주세요. 아랫배도 약간 리프트 시켜주셔야 되고요. 키가 위로 솟으면서 다리가 옆으로 길게 나간다는 느낌을 계속 넣어주세요, 몸에. 내가 그 방향을 생각하고 내 몸의 모양을 생각하면 실제로 근육과 내 자세는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봐봐, 이거 20분 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30분 할 만한 루틴이 안 돼요. 딱 20분에서 추가로 운동하실 분들은 크런치와 브릿지 또는 스쿼트와 런지를 추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초 더 해볼게요. 후, 킥. 앉는 것보다 킥할 때가 메인이기 때문에 내쉬는 순간에 킥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앉았다가 뻗을 때 집중하고, 늘려주고, 수축하고, 앉고. 호흡을 뱉으면서 복부까지 긴장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다리가 근육을 써서 뻗어질 거예요. 몸에서부터 다리를 정말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마지막. 자, 이 운동은 엉덩이가 부을 만큼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딱 2회에서 3회만 추천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엉덩이가 작아지고 중둔근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매일 하고 싶다면 딱 1분씩, 동작당 1분씩 하루 5분만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힘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